앞에 목차 잠깐 보고 진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은 기평 형태로 이론적인 내용이 출제될 만한 부분이 몇개 있기 때문에 그 기평 중심으로 쭉볼 겁니다. 여기 에이전시 나와 있는 부분은 사판에 없었던 건데 오판에서만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갑니다. 알겠죠? 이미 있는 것들을 재구성했어요. 재구성, 뭐 동기부여, 모리베이션 이런 것들을 그냥 에이전시에 넣어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통합적으로 그냥 있는 것을 다시 재구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트 2에 이제 넘어갈 텐데 여기도 대충 넘어갑니다. 어떤 맥락에가 가르치는 상황이 나이가 어떠하냐, 그다음에 유창성이 어떠하냐, 문화가 중동이냐, 인도냐, 말레이시아냐, 한국이냐, 재팬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몇개 없습니다. 배워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파트 2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3 클래스룸 프랙티컬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도 교육 과정 이외에는 크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2차에 관련된 게 많아요. 지도안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텍스북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멀티미디어 잠깐 언급이 되고요. 이분이 멀티미디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멀티미디어에 테크놀로지가 옛날에는 CD롬이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뭐 블로그 말고 뭐 팟캐스트 이런 것들이 추가됐을 뿐이고 크게 힘 빼지 않아도 됩니다. 클래스 매니지먼트 뭔지만 알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티처 센터드 러너 센터 중심의 학습의 형태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빨리빨리 진도를 나갈 테니 기평 중심으로 선생님들 요거는 한번 터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보시면은 이 TBP 원서는 여러분들이 소기의 목적에 따른 읽기가 됩니다. 이거를 혼자 쭉 문장 레벨로, 문장 단위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계속 4장 이제 나가겠습니다. 자, 4장 가겠습니다. Teaching by Principle 이 책의 제목이 된 장입니다. 가르치는 교수법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습 목표는 SL 재현학습에 있어서 어떤 원칙들이 있는가, 프린시플들이 있는가, 언어는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언어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론입니다. 프린시플들입니다. 이거는 A 박스에 다 나오는 것이고요. 또 B 박스에 나오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만 알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매티시티라는 것은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정점입니다. 언어를 말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언어 형태의 사용이 자동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정점입니다. 이 오토매티시티를 실현하는 것이 PPP 모델이라고 하는 수업입니다. 처음에 한정적인 정보 처리를 통하여 이후의 언어 형태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언어 형태를 과거형을 의사소통 상황 안에서 의식적이다, 무의식적이다,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된 상태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Procedural knowledge라고 봅니다. 이 Procedural knowledge를 라고 그 전제할 수 있는 이 원칙이 바로 자동성입니다. 됐습니까? When John was first learning play piano, all the instantaneous input and output was by no means automatic 이라고 돼 있죠. 건반을 처음에 두드릴 때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하나 건반 하나 이거를 박자와 길이와 이거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정적으로 정보 처리했다는 거죠. 지금은 유명한 피아니스트에서
이거는 자동화돼 있는데 그때는 띵띵띵 할 때는 오토매틱 하지 않았다. 언어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목표는 오토매티시티를 목표로 한다인데 이 오토매티시티는 뭡니까? 언어 형태 하나하나에 의식적이지 않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소통, 과업, 커뮤니케이티브 태스크를 통하여 많은 연습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automaticity is something impeded by overanalysis of a language form which has become too focal. automaticity는 방해가 되는 것이 너무 의식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 형태에 대해서 지나친 분석 있죠? 문법 수업하게 되면 자동성 절대로 안 는다입니다. 문법 수업 오랫동안 하고 자 이게 과거형이야 현재형이야 명사 전치사 뭐였었지 이런 수업은 오토메스티스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토메스티스를 돕는 건 뭡니까? 커뮤니케이티브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유창한 언어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처음부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이들은 항상 capacity limited control 정보 처리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주의 학습의 핵심인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하고 처음에 할 때는 뭡니까? 힘들죠. 버겁죠. 하다못해 뭐 퍼즐을 하더라도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한참 걸리죠. 근데 조금만 하면은 진도가 팍팍팍 나가죠.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처음에 첫 시작 첫 단추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오토매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communicative interaction 이것이 PPP에서 production 단계에서 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유창한 언어 사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자, 뭐 이 notice error in their output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Ultimate degree of focusing on the form of language that encourages learners to notice errors in their output. Utilizes feedback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여기는 오토매틱한 언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이런 피드백을 하게 되면 오토매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중에 그 적절한 피드백, 적절한 appropriate 적절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Adults can especially benefit greatly from modicum of the focus processing of rule definition and guided by practice. 이것도 성인 학습자가 처음부터 오토매틱한 학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정적인 정보 처리, 문법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using language in authentic context for meaningful purpose 이것이 모든 자동성을 촉진할 수 있는 컨텍스트입니다. 다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수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PPP에서 presentation 단계를 지나고 practice를 지나고 그 다음에 production 단계에서 하는 것들이 행위가 다 이거겠죠. meaningful purpose 실제로 정보 전달 이런 것들 내 스케줄 이야기하기 이런 것들이 automaticity를 촉진한다. 기출에서도 비공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스케줄을 서로 짜기 이런 과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토매티스를 촉진하는 학습의 형태이다. 기입형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maintaining automaticity 이 부분 자, 이것은 1번 보겠습니다. Make sure the major proportion of the classroom activity is focused on use of language for purpose that is as authentic as classroom context permits. 교실 수업이 허락하는 한 언어 사용에 진정성이 있게끔 만들어라는 말이죠. 과업을 주라는 겁니다. 실제 과업, 가급적이면 일상에 사용하는 언어 목적과 동일한 과업을 주어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task based activity, 결국 과업 기반 수업이 이제 교수법의 기본 틀이 되는 건데 group work, pair work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nvolved in topic relevant to students' lives. 교수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유의미성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과업이 아이들의 관심과 일치하는 것이 일치하는 한 모든 언어 사용은 authentic한 컨텍스트에서 하게끔 하라. 과업을 좋아라. 왜? 왜? 오토매티시티가 촉진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Fluency activity which deliberately do not focus on form. 의도적으로 언어 형태에 의식적으로 집중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May help students attain the meaning, accomplish task. 이런 과업을 성취하고 아이들이 의미 중심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스케줄에 대해서 자기가 토의를 하는 것이죠. 토론 수업을 하는 겁니다. 디베이팅 합니다. 디스커션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유창한 언어 사용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unblock their over attention to form. 이 말이 결국 뭡니까? 오토매틱한 언어 사용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식을 한다는 것이죠. 언어 형태의 의식을 하지 않는 상태가 자동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도 조금씩 쳐보셨습니까? 뭐 첼로, 그 아코디언, 뭐 악기 뭐가 되거나 이렇게 다 해봤는데 손가락을 하나를 이렇게 어디에 해야 되는지 이거 뭐예요? 자동화되지 않은 것이죠. 그냥 음악을 생각하면서 다다다다다 하는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는 것이다. 언어도 뭡니까? 그 사람과 의미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동화되지 않는다. 모든 오토매틱한 언어 사용은 유창성 기반의 수업이다. 과학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머리에 딱 담아둡니다. 자, 여기 똑같은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Transfer 중요합니다. Transfer 가장 큰 개념은 모든 학습이 이전 학습에서 배웠던 것이 넘어온다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면은 과거에 배웠던 것들이 자꾸 간섭을 한다입니다. Transfer 간섭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interlingual이라는 것과 interference라는 말은 똑같은 겁니다. 다른 외국어가 이제 모국어가 방해를 일으키는 것이 첫 번째 전이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cross-linguistic influence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L1의 interference가 이제 전이 중에 negative transfer 중에 대표적인 하나이고요. intra transfer도 뭡니까? 분류는 negative transfer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티브 트랜스포어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쓸 때 네가티브 트랜스포 이렇게 쓰면은 맞는 경우가 있고 그 오류가 트랜스포가 기인이 어디서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로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네가티브라고 쓰면은 아무 생각 없이 답을 쓰게 되는 겁니다. 출제 취지에 맞지 않는 겁니다. 모국어 때문에 그러다는 말은 인터를 쓰거나 그 원인은 형태는 과잉 일반화가 아니라 방해라는 말인 interference라는 말입니다. 과잉 일반화가 됐다는 것은 negative transfer 중에 intralingual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intralingual transfer 혹은 intralingual error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라고 물으면 뭡니까? 인간은 유의미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유의미한 학습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분류를 똑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묶어버려서 인간은 학습을 하죠. 근데 지나치게 일반화를 하는 것이죠. 과잉 일반화라는 겁니다. ED만 붙이면 무조건 과거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S만 붙이면 이제 복수형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은 그냥 각자 참조로만 해서 이제 읽고 넘어갑니다. 시험에 특히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인바디 커그니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트랜스포가 중요합니다. 스키마 티어리 여기는 지금 인간의 학습이 어떠하느냐라는 건데 시작은 미닝풀 러닝입니다. 미닝풀 러닝의 기본 개념은 뭡니까? 정보를 받아들일 때 무조건적으로 반응을 통한 기계적인 학습 습관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머리에는 기저하는 지식이 있다. 그 기저하는 지식과 유사성을 따져가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트랜스포는 시작은 뭡니까? 미닝풀 러닝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것과 새로 배우는 것들이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것들을 네거티브 트랜스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뭐지가 있죠? 스키마가 있죠. 스키마.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미한 학습을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스키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에 있는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유미한 학습을 하게끔 하는 본질적인 건데 이것은
여기에서는 meaningful learning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ew grammatical lexical discourse form will more easily embed into L2 competence. 이디에 대한 학습이 있게 되면은 went를 더잘 배우게 되는데 더잘 배우게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과연 일반화를 하는 것이 네거티브 트랜스퍼의 형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지적으로 받아들인 데 있어서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형태가 네거티브 트랜스퍼이고 사실은 미닝풀 러닝의 틀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학습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토매티시티와 미닝풀 러닝의 어떤 과정을 가지고 트랜스퍼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터와 인트라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피런스와 뭡니까? 오버 제너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맥락에서 문학은 커멘터리, 시도 커멘터리, 드라마도 커멘터리, 그리고 연결음과 영어학은 비박스 혹은 밑에 들어가 있는 것. 이거를 읽어야지 내 머리에 있는 내가 AP의 어떤 부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비슷한 것을 붙이는 순간 과잉 일반화, 그럴싸하나 출제 취지와 맞지 않는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을 항상 기억하도록 합니다. 지식 기반 논리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수업이어야 됩니다. 시험이어야 됩니다. 위월드, 내적 보상, 외적 보상. 끝. 넘어갑니다. 보상, 모티베이션은 전부 다 재미가 있고, 아이들이 조금, 각자 삶에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내적인 보상이 좀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Self-determination.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판으로 넘어오면서 생긴 개념인데, motivation을 재분류한 겁니다. self-determination 넘어갑니다. self-regulation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deliberate, goal-directed, attempt, manage and control efforts to learn L2. 의도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인데 자기가 self-regulated 여기 이 단어와 이제 반대되는 건 아닌데 비교해서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 other regulation입니다. self-regulation은 스스로 내가 동기부여를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한다인데 여기 지금 막 이것저것 갖다 붙여놨어요. automaticity 아니 저기 autonomy를 붙여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기와 전략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스스로 학습을 관장하는, 통제하는 것을 self-regulation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육론은 이게 물칼 자르듯이 물을 칼 자르듯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진짜 A 박스에서 말하는 내용이 B 박스에 뭐랑 관계 있는지만 찾으면 게임은 끝납니다.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엄청 막 이렇게 달달달 외우게 시키겠지만은 지금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 나와 있죠? 이 얘기입니다. Self-regulate 시션을 하고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이 있어서 각자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교실 바깥에서 학습이 take charge 연장이 돼야 돼요.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수업은 develop battery of 땡땡땡 strategies입니다. 복수형이에요. Proactive agency 막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뭐 개념을 이렇게 다른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넘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teacher help beginner develop sense of autonomy. 똑같은 말이에요. Practice strategy training 이 단어가 중요한 거겠죠. 전략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킴으로써 autonomy 앞전에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 4번도 마찬가지예요. 학습자들의 스타일과 장점, 약점, 이런 것들 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에 대한 부분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도 시크릿이 무엇이냐?
이 시퀄스는 각자 개인적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교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사의 교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 스트래티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Identity and Investment Language Ego. 이거는 그냥 참조로만 여러분 각자 읽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언어의 애고가 있다라는 건데 각자가 각자의 자존감, 타고난 자존감에 따라서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애고가 유약한지 아니면 강한지에 따라서 이니비션이 올라간다, 내려간다입니다. You are what you speak. 내가 어떤 언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형성된다기 때문에 애고가 형성되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affect 이 단어는 A박스에서만 나올 거입니다. 기입형으로 나오기가 쉽진 않습니다. Affect에서 language ego라든가 identity 전부 다 개념이 확대되는 겁니다. Affect가 나오게 되면은 각자의 감정적인 부분, anxiety, motivation, confidence 등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style 넘어갈게요. 뭐 investment 여기는 예, 넘어가겠습니다. Interaction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Interaction 여기에서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개별적인 차이성이 아이들이 얼마나 willing 하느냐에 따라서 언어 학습이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willing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state of readiness to engage and culmination of the process that prepare learner to initiate communication. 핵심은 initiate L2 communication. 누가?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자 스스로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말을 하는 아이가 있고 하지 않는 아이가 있겠죠. 이 willingness 시작은 사실은 자, 잘 들으세요. 시작은 개인적인 이 self-esteem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자존감이 강한 아이들은 말을 합니다. Confidence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애고가 상처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덜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뭐 어떻게 할까요? 입을 닫겠죠. 예. 이 우리가 뭐 교사로서 이제 경험하는 걸 2차 할 때 많이 경험합니다. 좀 이렇게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왜 뭐 이렇게 내가 하게 되면은 먼저 이 나의 모든 본질과 수치심을 다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면 unwilling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통해서 그냥 우리를 넣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task based, project based, open ended work, negotiation, meaning 등등등등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측면에서 동기부여를 준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willing하게끔 대화를 willing하게끔 아이들 중심으로 대화를 하게끔 한다입니다. 자, conducive to long-term retention of intrinsic motivation. 장기적으로 내적 동기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willing to WTC 의사소통의 의지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mmunity confidence는 as learners engage in meaningful use of L2, they incorporate organizational, programmatic, strategic, psychomotor components of language. 이것은 그냥 복습입니다. Communicative competence가 무엇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매틱적인 부분, 그 다음에 스트래티직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rganization이라는 것은 언어 형태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Interaction Hypothesis 이전에 PLT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언어가 무엇인지, Interaction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Interaction이 무엇인지에 대한, Interaction을 왜 해야 되는지 발달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말을 하게 되면은 언어는 의사소통의 어떤 수단인데 학습을 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GPD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LT를 해야 되는 이유 모든 것은 GPD가 제공을 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스캐폴딩은 뭡니까? 인터랙션 자체에서 각자가 상대에게 제공하는 뭐죠?
도움. 교사가 제공하는 도움. 뭘 통해서? 인터랙션을 통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미디에이티드 인터랙션. 미디에이티드라는 말은 매개체라는 말인데 미디에이티드가 빠져버리게 되면 아이들은 할 수 있다 못한다. 개별적으로 아이들은 못한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개체가 되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스캐폴딩의 형태이다. 도움이다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collaboration, negotiation 이 두 단어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collaboration은 GPD 학습, 사회 구성주의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negotiation은 interaction hypothesis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negotiation이 출제되게 되면 interaction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언어 학습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collaboration이 나오게 되면 혼자서 못하는 과업을 같이 하니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오류라든가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받는 수단이 땡땡 회의를 한다. 이런 negotiation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Community of Practice 이것은 그룹 워크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CLT에서 그룹 워크의 형태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인터랭귀지 봅니다. 인터랭귀지가 무엇인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intracultural, intercultural competence 이런 단어 나오는데 몰라도 됩니다. 뭐 orientation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interlanguage에 대한 죄송합니다. culture, intraculture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intracultur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적인 부분은 옛날에 따로 culture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름을 intraculture라고 그냥 붙인 거일 뿐입니다. 이거를 따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에이전시 또 나오네요. 에이전시는 좀 통합적이에요.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인데 모티베이션도 넣어놨다가 스트래티지도 넣어놨다가 어타미도 넣어놨다가 이런 모든 것들을 에이전시라고 학습자 중심의 그냥 학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필요 없습니다. self-actualization, 그러니까 자기 실현이라는 건데 스스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학습의 형태를 self-actualization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는 마슬로우의 욕구의 이론 있죠? 그거를 가지고 또 갖다 놔서 에이전시가 이렇게 학습의 자기 실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넘어가세요. 여기 부분도 self-regulatory적인 process, 사회구성주의 이론을 가지고 또 에이전시다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그냥 다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넘어갑니다. Agency which lies the heart of the language learning is the ability of learner to make a choices, take control, self-regulate, thereby their goal is individually within the social cultural context. 말은 그렇사한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Teachers can call on to offer appropriate effective pedagogical support. 자, 여기 지금 effective pedagogical 되게 이거 체크하겠습니다. Scaffolding입니다. 정의적인 측면의 도움, 인지적인 측면의 도움, 아이들이 겪을 만한 인지적인 어려움, 곤란함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촉진자입니다. Facilitator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empowerment 이렇게 해놨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출제 용이성이 떨어지는 오판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너무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토매티스가 뭔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트랜스퍼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L1의 방해, 그 다음에 인터랭귀지라는 것은 학자의 고유의 L2에 대한 가설이다.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이내믹 시스템, 미닝풀 러닝, 특히 미닝풀 러닝은 아이들이 유면 학습을 L2 목표 자체에 대한 체계성을 과잉 일반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과잉 일반화를 overgeneration이라고 칭한다. 그것은 목표 안에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가 아니라 intralingual transfer에 속하는 것이다. intralingual, interlingual 둘 다 위에 상위 개념으로 합치게 되면은 negative transfer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딱 박아 놓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teraction은 willingness to communicate confidence를 배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이며
인터랙션이라는 개념이 스캐폴딩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니고시에이션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니고시에이션은 인터랙션 하이퍼시스, 스캐폴딩은 GPD라고 하는 개념에서 아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혼자서는 할 수 없으나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입니다. 자, 여러분 주목, 스캐폴딩은 오류에 대한 네거티브 피드백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스캐폴딩은 너 이거 틀렸어 라고 하는 피드백이 아니라 문장이 온전한 문장을 못하는 상태에서 단서를 자꾸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류를 범했다고 자꾸 너 틀렸어, You're wrong, what do you mean? 이런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전의 발문을 보게 되면은 문장이 온전한 문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 단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뭐, what do you mean, 뭐? Like baseball, 뭐? 하면은 yes, baseball 이렇게 계속 발문이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 그런 것들이 스캐폴딩의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여기까지가 사장 다 teaching by principle인데 잠깐 좀 옛날에는 이것이 뭐 랭귀지, 인터랭귀지에서 뭐 방해가 interference, overgeneralization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세 영역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합쳐버린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만 머리에 알고 계시면은 시험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저기 포스 길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니까 힘 빼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